한국 근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워온 민족문제연구소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에 의해 역사의 관점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과거사 청산활동과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많이 힘쓰셨습니다. 앞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구소는 해방 이후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친일청산의 단초를 위한 귀한 연구소입니다. 정부마다 지원했다 안 했다 했었지만 민초들의 십시일반 모은 그 성금으로 민족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를 응원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그동안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의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적인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30년, 50년, 100년까지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친일 문제 꼭 파헤쳐서 올바른 길로 우리 후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민족문제연구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 잔재 청산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지난 30년 세월 정말로 변함없이 매진해 오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전범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30년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어느덧 저희도 그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며 그 길은 영광된 순간순간이 될 것입니다.